연서가 잔잠깐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은 크릴리야 호랑이가 온데 읽는 책을 읽어줄 거예요. 크릴이죠, 그러면. 그렇죠. 크릴리야 호랑이가 온데. 큰일이야. 우리 유치원에 호랑이가 온대. 원숭이가 의자 위를 오르내리만 소리쳤어요. 덩치가 이만큼 크나큰 호랑이 말이야. 다람쥐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빨이 이렇게 뾰족한 호랑이 말이야. 토끼는 꿀먹이면 말했어요. 전동처럼 소리치는 호랑이 말이야. 돼지도 뻘뻘 말했어요. 드르륵 문이 열리고 호아가 들어왔어. 손가락으로 꼬리를 베베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 난 호야라고 해. 그 목소리가 어디나 작았지. 원숭이는 금방 뿌하고 웃고 왔어요. 호아는 뽀죽뽀죽 걸어갔다 더니 빈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다 그만 쿵 하고 엉덩바가를 쫑았지요? 이번에는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랑이 맞아? 혹시 고양이 아냐? 고양이도 호랑이보다는 씩씩할걸? 키키키 콩콩콩 친구들은 모여서 호야를 불렀어요. 토끼의 생일날이 없어요. 나도 따라가도 돼? 여기 선물도 있어. 호랑이가 멀만 멀쩡이다 물었어요. 따라가고 싶으면 이것 좀 들어줘. 호랑이 호양은 10개도 넘는 선물 상자를 벌쩍 들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리가 넌 나랑 안 친하지잖아. 저리 가. 나도 너랑 안 친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신나게 노래를 부를 때에도 호양은 정반지 떨어져 했어요. 야, 우리 숲에 가서 놀까?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게더 많을 거야. 그래, 가자. 친구들이 우르르 기는 춤으로 달려가자. 호야도 어떤 뒤뚱 따라 갔어요. 친구들은 숲에서 재미있는 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나무 뒤에 몰래 숨어 곰심을 삼키는 여우가 있었어요. 맛있겠어. 호랑이가 있긴 하지만 노는 모습을 보니 겁쟁이가 분명해. 모두들 조금 좀 마라. 큰일이다. 여우다. 앙앙. 토끼도 다람쥐도 원숭이도 돼지도 부들부들 떨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구부터 아플까? 여우가 슬금슬금 다가오면 말했어요. 이때 어흥 하고 호야가 큰 소리로 으르렁 걸었어요. 앗, 겁쟁이 호랑이가 아니 없구나. 도망가자. 여우는 사라졌지만 토끼도 원숭이도 다람쥐도 돼지도 계속 겁이 안 났어요. 맞아, 호랑이야. 호랑이라고 이빨이 이렇게 뽀족하고 덩치는 비만 큼나 크고 천둥처럼 큰 소리로 으르렁 거리는 친구들은 호랑이 호야를 힐뜸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호야가 소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린 친구잖아. 친구들은 그제야 마음이 녹였어요. 우리를 구해 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가
안 놀아줘서 친구들은 호야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들은 처음부터 친구였는걸? 와, 호야 최고다. 친구들은 함께 별을 호야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호야는 끄떡 없었지요. 여독 물리친 힘세고 씩씩한 호랑이니까요. 오늘은 이거 듣는데 어떠세요? 좋았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만나요. 빠이빠이.